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예리한 분석과 가감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쟁점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재식 변호사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님.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좀 논란이 되었던 이슈 하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특히 요즘은 심한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등 국내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식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의 아내, 즉 영부인이죠. 영부인들에 대한 경호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김재식 변호사님. 문제가 된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희호 여사는 청와대를 떠난 지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때문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를 멈추고 경찰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예. 자,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경호는 우리 대통령 경호법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자,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의 주장인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우리 경호법을 좀 살펴보면 그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그 경호법 제4조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4조 1항 3호에 보면 그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이제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일단은 그 퇴임 후에 1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예. 그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같은 조의 4조 3항에 보면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서 5년의 범위에서 예. 그 또 추가로 경호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그 최장 15년까지 예. 그 경호를 대통령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퇴임 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이 2003년 2월 24일이었군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경호는 이미 사실상 끝났네요. 그렇다면 이효 여사에 대한 경호, 이 부분은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 이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지난 5일이었습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이효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 경호처가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김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 경호처에서 하라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또 법적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에 네. 따라서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4조 1항 6호를 보면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의 요인의 경우에는 경호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가 종료됐지만 이 여사의 경우에 이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요인에 해당하니까 예. 계속 경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이제 경호처가 지금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두 분. 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 이호 여사를 계속 경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김진태 의원의 주장대로 경찰에 이관해서 경찰의 경호를 맡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호영 변호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의 해석만 놓고 보면 네. 지금 최근에 청와대 입장이 그 4조 1항 6호 네. 그 밖에 처장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의 경우는
그 추가로 경호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법 문헌만 놓고 보면은 그 밖에 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능한 것도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견처럼 법 해석상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게 이 여사의 경호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전직 대통령과 그 영부인 모두에게 그렇죠.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호가 종료되었다는 점은 뭐 김진태 의원이나 청와대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고 예. 다만 경호가 종료되었지만 경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김진태 의원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누가 경호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의 문제로 기초하게 되는 것인데 저 생각에는 그 이미 15년 동안 지금 경호를 한 셈이거든요. 예. 그럼 거의 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3년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도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이미 가족처럼 그렇게 한 집안 식구가 된 경호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또 경찰이 와서 경호를 한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의 해석도 그렇고 인지상정에 비추어 보아도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예.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해석과 이제 유사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법 조항을 보면은 경호처장이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경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해석권은 경호처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경호처장은 이미 우리 대외적으로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해석상 뭐 계속 경호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치 좀 상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2월 24일자로 이제 이미 15년의 어떤 경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넘겨놓고 다시 법 개정 이후에 또는 지금 해석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경호처장의 어떤 결정으로 경호처 경호를 계속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치 이제 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를 맡는다 이것이 이제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뭐 국내 요인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는데 사실 경호처라는 것을 보면 그 경호처는 그 청와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요인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경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경호처장도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좀 기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계속 경호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시죠. 손명순 여사도 역시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한 경호는 이미 이제 경찰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손명순 여사의 경우에는 경호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법제처에 그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가 없었고 이번에는 새로 그 6호에 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제처가 6호에 따라서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명순 여사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이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아직 본회의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행 우리 전직 대통령과 그 다음에 영부인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그 다음에 추가 경호기간을 이제 5년 더 할 수 있도록 그냥 본인들이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랬는데 이 부분 추가 경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이제 그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임 후에 대통령과 영부인은 최장 15년에서 개정안에 따른다면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경찰에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개정이 이제 개정안을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두 분의 이제 의견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영부인 포함했습니다. 우리 경호를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저는 사실 이 논쟁을 보면서 그 조선시대 예송 논쟁하고 비슷하다. 1년을 상을 치를 것이냐, 3년을 치를 것이냐, 예. 뭐 10년이 적당하냐, 20년이 적당하냐, 뭐 이런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회 경호처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네. 경찰이 경호를 하나, 청와대가 경호를 하나 네. 그 예산상의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그렇죠. 경호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한 7, 8명이 계속 바뀐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고 경호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계속 하는 사람이 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 그 기관이 누구냐에 관한 그런 문제이고 민생하고는 하등의 어떤 그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종신 경호를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 대통령 사망이 5년, 그다음 필요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은. 종신으로 경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이런 문제들은 그 여야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나 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생각난 게 예송 논쟁도 참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하고요. 야 이게 최근에 그 무엇이 중헌디라는 그런 네 사실은 유행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민생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경호에 집중을 해본다고 하면 그 경호에 있어서 전문 기관은 경찰이 아니고 경호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기관 그 다음에 또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구 같이 계속 이미 같이 경호를 하면서 이제 합을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처가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경호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만 그 경호와 관련된 의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그렇게 뭐 종신해서 어떤 그 특혜를 제공할 것은 아니고 경호에 한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이 하든 그 경호처가 하든 본질적으로 그 경호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마이너스가 없다면 경호처가 꼭 종신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우리 전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경호 문제, 어느 기관 할 것인가 문제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그 사건 관련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바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청소년이었다는 것이죠. 자, 청소년의 범죄가 이처럼 더욱 대담해지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범행 방법으로 볼 때 그 잔인함이 이제 성인의 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청소년의 범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내지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입니다. 최근에 담배 내갑을 훔쳐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여기서 바로 이제 과연 우리가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 그렇게 과하게 또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 보호법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우리 청소년 관련된 어떤 소년법의 폐지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소년법으로 정해서 우리 두 분과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죠?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우리 소년법 폐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입장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 네.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형법만이 남게 되는데요. 형법에 네. 따르면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 됩니다. 네. 예컨대 13세 아이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소년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의료보호시설에 그렇죠. 위탁을 해서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그 14세 이상의 그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하자고 한다면 15세 어떤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예. 우리가 중학생을 사형시키는 그런 광경을 TV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것이 맞느냐. 예. 또 이렇게 성년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면 지금 선거권이라든지 뭐 청소년 보호제도 같은 것들을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다만 소년법상의 여러 그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58년에 만든 법이라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 폐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효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그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한번 개정하면 되돌리기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벌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강하게 처벌을 하면 범죄가 예방되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엄벌주의가 그다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라는 어떤 그런 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최근 들어서 발생했던 이런 잔혹범죄와 관련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그런 좀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좀 신중하게 예, 현행법에서 사실은 좀 법 제도 자체는 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 변호사님은 엄벌주의만이 이제 정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 현행 소년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소년법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년법 자체의 어떤 존폐에 대해서 말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자, 우리가 소년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 예. 예.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그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경우 주범인 김양이 지난 2017년 3월 29일에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8살 초등학생 2학년 A양을 집으로 유인해서 살인한 다음에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을 했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또 이 공범인 박양 역시 네. 이 김양과 살인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서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잔혹한 사건이었는데요. 공범 박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근데 주범이었던 김양, 김 씨는 20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범이 20년을 받았는데 공범이 무기징역이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이상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소년법이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주범도 무기징역이고 공범도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소년법에 보면 그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에 예. 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언도할 그 필요가 있다면 소년법상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이 이제 특정 강력범죄, 근데 살인이라든지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20년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범인 김양은 그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16세였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을 언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20년으로 예. 그렇게 감형이 된 거고요. 공범인 박양의 경우에는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였습니다. 18세 미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형은 무기징역, 유기징역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유기징역이라면 부정기형이 선고돼야 되는 거죠. 단기와 그렇죠. 장기로. 그런데 검찰이 당시 무기징역을 이례적으로 구형을 했었고 법원도 이 공범의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봐서 그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소년법, 바로 이런 소년법 규정과 이제 법감정이 사실은 충돌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은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게 되었던 것이죠. 또 사실 소년법은 1958년 연령이 어린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또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아, 맞죠? 네, 그렇죠. 그 소년이라는 그 특수성을 좀 참작을 해서 그 처벌보다는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년법의 처벌 내용과 어떤 처벌 조항과 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 그 취지는 취지와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년법의 내용을 잠시 본다면은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소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범죄의 경우는 15년, 그리고 살인을 포함한 특수강력범죄에 대해서는 20년을 어떤 상한을 두고서 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20년이 이제 그 박씨 공무원에서 선고가 되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소년법 폐지하자라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 이렇습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도 예를 들면 뭐 좀 죄질이 나쁘거나 할 때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성인의 경우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형사처벌에 있어 가지고 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평등권 위반이다. 우리 헌법상의 평등 원칙이 위반이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취지로 평등권 위반이다 헌법상에 그래서 헌법 소원을 누군가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받은 그런 상황이다라면 위원으로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합헌으로 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 예,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실질적 평등을 말하는 거고요.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인데 우리 소년과 성인은 여러모로 다릅니다. 성인과 달리 소년은 교화 가능성이나 개선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소년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년에 대해서 또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을 올려야 된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위헌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한 그 유엔 아동 협약이나 이런 데를 보면 18세 미만에 대해서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비춰보아도 일률적으로 소년과 성인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자, 이 변호사님은 아까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평등권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특정 강력범죄 20년 상한은 너무 낮습니다. 네. 지금 공범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주범인 경우에 지금 한 16세, 17세 정도 되는데 20년 후면 37살이 됩니다. 그럼 37살에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그 잔혹한 그 정도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 김양이 사회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20년은 좀 부족하고 한 40년 정도로 늘려서 한 예. 60세, 50세 정도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의 어떤 뭐 만약에 헌법 소원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성인에 대해서 차별을 좀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위헌 아니다. 다만 20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자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평등권 위반으로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뭐 소년은 결국은 성인과는 좀 다른 점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이거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결국은 참정권요? 그렇죠. 예. 결국은 권리와 책임은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건데 청소년들의 경우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참정권 제한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술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직은 자라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성인과는 다르다. 따라서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 어떤 처벌에 있어서도 조금 처벌을 약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사 절차에 있어서 그 성년과는 좀 달리 대우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어떤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소년법 자체가 위헌으로 볼 만큼 뭐 부당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변호사님도 물론 아까 이제 소년법 자체를 이제 존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품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의 말씀드린 사건 하나가 있죠. 우리 이렇게 소년법 폐지하자는 여론이 이제 들끓을 때에 마침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아까 담배 내갑을 훔쳐서 특수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의 어떤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또 반대 여론이 또 생성된 것이죠. 소년법 폐지나 처벌 강화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안타깝게 이제 숨진 고등학생이 그 지난 1월 1일 새벽에 그 슈퍼마켓에서 친구들이랑 담배 네 값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그렇죠. 경찰 조사까지 받고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여러 명이서 이제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고.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출석 통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이 사건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은 절도한 어떤 절도품이 바로 지금 담배 내갑입니다. 그래서 뭐 돈으로 따진다면 한 뭐 2만 원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물건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또 해당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걸 이제 법대로 처벌하다 보니까 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일반인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담배 내가 훔치고 이거는 사실 불러가지고 부모 불러서 이제 훈계하고 그다음에 피해 변상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처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업무 처리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년법 4조 같은 걸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어떤 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경찰서장이 보호사건으로 직접 소년부에 송치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찰서장이 자유재량으로 그냥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또 그 소년부에 송치되는 의미가 이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었더라면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특수절도죄는 맞는데 다만 이제 경찰이 업무 처리하면서 조금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 피해자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고등학생의 부모님 말씀인데 부모에 따르면은 경찰은 고등학생 아들을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고 또 검찰에 송치하면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이제 부모의 고등학생의 경우에 통지하도록 어떤 그런 규정이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만 지켰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세종 경찰서에서 지금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경찰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그 청소년을 조사할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바로 연락이 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경찰에서 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이제 대응을 했고 나중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그 학생이 좀 자살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은 청소년 조사할 때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지켰더라면 이런 좀 스스로 목숨 끊는 불상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소년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년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그 피의자로서 어떤 뭐 방어권이죠. 방어권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 아, 예. 그 우리가 소년법의 내용을 어떤 분들은 소년들이 잘 알아서 악용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 경우에는 소년법의 내용을 정말 몰라서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그 죽음을 당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 소년원이라는 거하고 소년교도소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예. 소년원은 거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건 보호시설이고요. 소년교도소는 교도시설입니다. 그렇죠. 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과가 아닙니다.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수사기록으로만 남을 뿐 뭐 외부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형사처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런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검사에게 송치가 됐다 하더라도 검사가 이것을 봐서 아마 기소유예를 했을 사안입니다. 아니면 또 조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또 소년부로 송치했을 사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소년이 자신이 소년법상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 경찰이나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그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점,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소년법상에 특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소년원 갔다 왔다. 그렇죠. 이런 게 결국은 교도소 갔다 온 거랑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과가 아닌데 사실은 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소년 잘 본인의 이제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본인이 혹시라도 이제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 처분을 그렇죠, 보호 처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전과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예. 사실은 뭐 상담사라든지 변호인으로부터 좀 조력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따라서 이 소년법상 그 소년들에게 이제 부과되어 있는 그 보호 처분과 관련돼서 그 조금 사회적으로 우리 변호사들이나 그다음에 상담사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그런 조력이 좀 갖춰질 수 있는 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보호처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소년법에 보면은 형사처분 외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감호위탁, 그리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다음 보호관찰, 그다음에 시설위탁, 그다음에 소년원 송치 뭐 이런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형사처분 예컨대 징역 몇 년과 다른 형사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년법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해서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이제 교화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은 소년법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소년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효과적인 형사정책 아니다. 라면서 소년법은 폐지할 수 없고 다만 대신에 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지금까지는 국가가 운영한 소년원이 있었는데 민영소년원을 설치하겠다는 지금 의견을 발표했거든요.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 두 분의 의견은 이에 대해서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재식 변호사님. 네. 정책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국영 또는 공공소년원의 실태가 어떤지 또 그 왜 문제인지 이것부터 먼저 따져서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나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이 소년원에 들어갔더니 옆에 흉악범이 있더라. 그래서 비행 감염률이 꽤 높습니다. 예. 또 1개월 그 소년원 처분을 받고 들어오는 소년원생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또 76%가 재범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소년원의 운영이나 이 보호처분의 운영 실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먼저 시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민영소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단 민영소년원에 대한 어떤 도입 지금 다 바로 도입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실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민영소년원. 저는 일단은 그 민영소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소년원이라는 것은 사실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리거든요. 통상 네. 뭐냐면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단순히 가두고 벌주는 곳이 아니라 네. 사실 이들을 재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년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루에 7교시 수업이 있고요. 네, 7교시 수업. 네, 기말고사도 있고 그리고 뭐 야간 자율학습도 있고. 그리고 뭐 검정고시나 이런 것도 안에서 예.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년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소년원이 총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소년원에 100명 이상의 소년들이 이제 과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재사회화를 위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민영 소년원이 도입이 돼서 예. 또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그 자원이 투입이 돼서 이런 학생들을 재사회화할 수 있는 좀 물자를 더 투입을 하자 예. 이런 점에서 저는 민영 소년원이 사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영 소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금 전에 김재식 변호사님께서는 그 현재 국가 운영하는 소년원의 실태를 보면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흉악범과 같이 막 섞어놨다. 그 다음에 또는 재범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민영 소년원을 도입하는 것이 뭐 어떻게 그게 더 바람직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뭐 그 흉악범이 막 옆에 있고 예. 이런 것도 결국은 과밀 수용된 게 더 원인이에요. 과밀 수용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민영 소년원을 많이 설립을 해서 사실은 흉악범과 교화가 가능한 학생들을 분리 수용할 수 있다면 예. 재범률을 더 떨어뜨리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소년은 한 10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죠? 네. 그래서 1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고 네. 또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총 52개의 소년이 있고 그것도 정원의 약 40% 정도만 수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밀 수용이니까 좀 민영 어떤 소년을 늘린다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요? 네, 일단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민영 소년을 건설할 거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전문적인 소년원도 네. 한번 뭐 도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2개 정도의 소년원이 있고 전문적인 의료 소년원이 4개나 있다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의료 소년원 같은 게 만들어지면 심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민영 소년원은 이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민영 교도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민영 소년원이 성공할 것인가를 보자면 민영 교도소의 어떤 운영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좀 어떤가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최초 민영교도소는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라는 곳입니다. 예, 소망교도소. 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그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단, 아가페라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고요. 2010년에 문을 열어서 현재 8년째 운영 중입니다. 예. 특이한 게 이제 교도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가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교도 행정을 펼치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이제 특이한 것이 여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예. 이 교도소는 재범률을 4% 이하로 하는 것이 목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개된 바에 따르면 형기 7년 이하, 예. 자녀 형기 1년 이상, 그다음에 2범 이하, 그러니까 3범, 4범 이렇게 상습범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공안사범, 마약사범, 조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 정도가 재소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그 교정처우기법을 이용해서 음악회도 하고 뭐 직업훈련도 하고 심지어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울증 검사, 성격검사 이런 테스트도 예. 하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재복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소망교도소의 재복용률,
재복역률이라는 것은 출소 후에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로 수용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소망교도소 재복역률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3.36%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국 33개 구경교도소의 최근 5년간 재복역률이 22.2%인 것을 보면 무척 낮다고 할 수 네.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는 재복역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혹시? 네, 일단 뭐 그 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교도소의 관계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은 예. 소망교도소는 자체적인 이제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도소 같은 경우는 입소한 후에 8개월 동안은 노역을 예.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성 교육을 꾸준히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흔히 이제 식사할 때 배식구를 통해서 이제 식사를 받는데 여기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식당에 모여서 예. 예, 이렇게 다 같이 인간적으로 식사를 하고 예. 또 서로 이제 호칭도 지금 수감번호로 뭐 몇 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그냥 직접 불러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과 그다음에 교육 교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복역률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민영교도소를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무래도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예상하나요? 우리 김 변호사님. 아, 예. 이 소망교도소 설립 이후에 5년간 절감된 정부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영교도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도소 운영 경비는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또 이 소망교도소는 한국교회연합회가 주도해서 만든 곳인데 연간 약 4억 원 정도 기부금도 받고 있어서 국가 재정을 좀 절약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민영교도소의 어떤 운영 실태를 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교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민영교도소 어떤 운영 경험을 잘 살려서 이 중에 장점을 잘 따서 민영 소년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국회에서 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소년법 개정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소년법 개정에 관한 쟁점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 이것은 뭐냐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현재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낮출 것인가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처벌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범죄의 경우 15년, 특수 강력 범죄의 경우 20년으로 상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또는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년법의 적용 연령 즉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 14세를 또는 13세나 그 이하로 낮추자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범죄를 처벌할 때는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또 책임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보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에 가장 무서운 애들이 중학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학교 정도 되면은 비난 가능성이 있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14세가 아니라 예. 한 12세, 13세 정도로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법 적용에 그 연령을 낮추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 학생들이 그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 발육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그 성인 못지않게 그 판단 능력도 뛰어나고 따라서 어떤 그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 따라서 소년법의 그 적용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네. 좀 말씀드리면 네. 이런 그 입법례는 독일의 경우가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13세 미만, 네. 일본은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입법례로서 영국과 호주의 입법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형사 책임 연령은 10세 미만으로 하고 예. 또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본 다음에 악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례도 참고해서 적절하게 연령을
입법년을 정하든지 입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그 호주의 입법년이 굉장히 특이한 입법례로 보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실 때 형사 미성년자 그리고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데 대해서는 좀 찬성하신다 하셨는데 아까 소년법을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사실 충돌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적용 연령은 낮추되 네. 그 형량의 그 상한을 또한 이제 높이자. 그러니까 청소년 개별 학생들에 대한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 형사 미성년자가 현재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두 분 다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범죄의 경우에 그러니까 특수 강력 범죄죠. 그 경우에는 20년을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뭐 30년으로 높이자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에 대해서 우리 결국 형량의 상한이죠. 상한을 높이자라는 데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뭐 김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좀 낮습니다. 네. 20년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의 경우에는 16 더하기 20이니까 36세, 37세 출소를 하게 되는데 정의관념에 맞지 않고요. 네. 또 일본의 경우도 그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이라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년법이 강화됐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네. 강력한 엄벌 경고 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정 범죄 20년은 상한을 높이되 일반 통상적인 범죄죠. 그건 이제 15년 상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 부분도 조금 낮다고 보고요. 네. 그것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정기형인데 네, 부정기형. 부정기형이 지금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 사이에 유기징역형을 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너무 그 낮고요.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단기 7년, 장기 뭐 15년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번에 그 무기징역이 선고된 그 박영희 항소를 안 했더라면 그렇죠. 소년법상에 지금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소년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선고받은 5년 뒤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합니다. 네, 네.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소년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아무리 갱생이나 교화가 가능하지만 선택적으로 특정 강력 그 잔혹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형량의 상한을 높여야 된다. 아까 우리 반대하신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상한을 높이는 데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네. 그 약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잔혹한 범죄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나 또는 저만 해도 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된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그 처벌의 형량의 상한을 높이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뭐 15년 처벌할 걸 20년으로 처벌한다든지 그렇죠. 결국은 5년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결국 5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35세에 나올 거를 40에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뀔 것인가 하는 저는 좀 본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처벌을 그렇게 조금 강화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다지 없어 보이고 결국은 그 재사회화 그다음에 재범률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법에 보면은 보안 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을 한다든지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부수적인 처분들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교정 정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앞에 말씀을 이제 토론을 했던 뭐 민영 소년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예, 김 변호사님. 교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부분은 꼭 그 범죄의 어떤 형평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좀 황당한 겁니다. 그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소년인 경우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인인 경우에는 제대로 처벌을 받고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20년, 뭐 부정기형, 가석방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의관념에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의 최소한의 법감정에 맞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임에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호 대상인 것은 기본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 범죄 또는 흉악 범죄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관념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국민의 법감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 소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소년법에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한마디씩 우리 소년법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리하는 말씀 해주시고 토론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이 소년법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는 미성년의 특성을 좀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그 형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뭐 일률적으로 낮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하자. 치주고 예. 좀 원론적으로 좀 넓은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보통 그 감옥이라고 안 하고 교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로도 감옥은 prison, 제일이고 교도소는 collection 뭐 center, 뭐 네. collection facility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가 교도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예, 만들어야 되고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고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네. 보호시설로서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법제도 또 돈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도소는 교도소대로 소년은 소년대로 원래의 어떤 목적에 또는 원래의 기능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또 열띤 토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재물에 대한 욕구, 소위 물욕이 도를 넘어 탐욕스럽게 외부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속물이다, 황금 만능주의다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일확천금처럼 꿈같은 일이 내 인생에도 한 번쯤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일주일간 팔리는 로또를 포함한 복권 매출액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는 현실이 이를 방증해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복권 추첨일도 아닌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복권보다 훨씬 더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직원이 보유한 우리 사주에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의 실수로 배당금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가 입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삼성증권 주식 28억 주가 우리 사주 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가상으로 발행됐으며 그 규모는 112조에 달했습니다. 즉 삼성증권의 112조 원대 유령 주식이 발행되는 만화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더욱 만화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령 주식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500만 주를 매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한 사람이 100만 주 넘게 매도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100만 주의 가치는 사고 당일 장중 최저가로 계산해도 35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주식이 잘못 입고되었음을 알면서도 유령 주식인 줄 알면서도 그에게 주식이 입금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버린 심각한 모랄 해저드.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신뢰를 먹고 사는 증권회사와 증권시장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소액 주주들을 위한 보호장치 또는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이틀 사이에 서명 인원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 직원의 전산착오로 100조 원대의 배당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삼성증권의 구멍난 전산 시스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허술한 관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형사처벌도 필요하고 공매도 금지와 같은 법적 방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 사람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더 본질적으로는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극단적 이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사회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극단적 이기주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위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모를 해저드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음을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